여기 진성늑골 6번, 7번이 부러졌네요. 다행히 폐 손상은 없지만 전치 5주 진단입니다. 전치 5주요? 아유.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일단 갈비뼈 골절은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오늘은 우선 진통제 놔드릴 테니까 경과 보시고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시면 됩니다. 당분간은 뛰거나 무거운 물건 드시면 안 되고요. 웃을 때 아프니까 되도록 웃지 마시고요. 아, 저 양반,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냐고. 무슨 병원으로 막 아꼈나. 엊그제 환자복 벗었는데 또 이렇게 환자복 입고 입원하게 될 줄은. 아, 참. 아, 왜 웃어요? 사람 아파 죽겠는데. 차라리 잘 됐어요. 예? 아니, 잘 되다니. 당신 지금 남편 갈비가 몇 대나 아작나는 줄 알아요? 그러니까 잘 됐다고요.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예요. 응? 우리 이번 소송에서 이겼다고요. 어? 예? 고야! 어떻대? 네 아버지 많이 다치셨대? 그걸 말이라고 하니? 네 동생 때문에 오늘 우리 그이 갈비뼈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두 개나 부러졌어. 무려 전치 5주라고.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. 실수였다? 아니, 넌 그럼 사람 죽여놓고도 실수였다고 할래? 아니, 무슨 말씀을. 들어보니까 얘 동생이 그냥 뿌리치려고만 한 거지 절대로 의도를 갖고 넘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답니다. 의도를 갖든 안 갖든 중요한 건 네 동생이 우리 그 일을 오늘 하마터면 죽일 뻔했다는 사실이야.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? 이 정도면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대.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점 죄송합니다. 병원비는 저희가 모두 다 책임지겠습니다. 돈으로 다 해결하시겠다. 니들 돈 많나 봐? 그래, 어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. 근데 그 전에 네 동생 좀 여기 데리고 와. 살려달라고 아주 무릎 꿇고 비는 꼴 내 꼭 봐야겠으니까. 알았니?